자, 조선 후기에서 여러분 정말 놓치지 마셔. 아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서민 문화의 발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조선 후기 다음에 나와야 되는 시대가 바로 제가 근대 사회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근대 사회. 근대 사회 주인공은 바로 민이에요. 민.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헌법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에게 있습니다. 이 민이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조선 후기에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건데. 자, 어떤 모습들, 왜 그랬을까? 그럼 배경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으로 본다면, 이 서민 문화의 발달의 배경으로 한번, 네, 본다면,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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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서민들이 좀 넉넉해지는 사람들이 이제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 알잖아. 지금 여러분들, 조선 후기 이제 이양법, 모내기법의 확산 속에서 뭐 도조법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도박 통해가지고, 내가 지금 저 소장료 내겠다. 뭐 이만큼 여러분들 돈좀번 소장료, 광작, 뭐 이런 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돈이 좀 생겼어. 그럼 그다음에 뭐 할까? 작년에 그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뭐죠? 그뭐뭐람람 람보 무슨 차 이름인데 람 감독님 알아요? 람보르기니. 나는 람보에서 두두두두두두두 옛날 람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차 이름이래.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 람보래. 람보르기니. 입이 안 붙어. 람보르기니. 뭐 이게 역대 최대로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예, 그게 뭐차한대 값에 뭐 거의 집한 채래요. 제가 볼 때는 헐인데 어쨌건 간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약 경제적으로 굉장히 수준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니까 그러한 어떤 뭔가 좀 이렇게 보여주려는 생각들 뭐 굳이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근데 보여지더라고. 제가 그 람보르기니를 내가 봤어요. 어디 봤는데 왜그 차만 그런가 모르겠어. 그게 이렇게 말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혹시 맞아요? 말 표시인가? 모르겠어. 어디 있는데 일단 차 소리가 너무 커. 예, 너무 커. 내가 볼땐 거의 소음이야. 그리고 그게 경주차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가는 그런 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서울 시내에서 그걸 빠르게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소리가 너무 커요. 아마 소음기를 바꿔서 그랬을까? 그렇다면 그건 제가 볼땐 민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왜냐면 그 즐기는 건 좋은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웬만해야지.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보니까. 뭐야? 봤더니 그 소리인데. 어쨌건 간에, 그게 뭐냐면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어떤 그 문화라든지 어떤 그런 사치품, 이런 것들을 좀 누리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란 말인데 이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내기법. 이걸로 좀돈좀 번. 예,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더라. 그 사람들 돈좀 벌어서 그럼 뭐 하고 싶어? 예. 말 타고 싶겠죠.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말이니까. 그죠? 말 타고 싶겠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를 탁 그림에 등장시키는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좀 해보고 싶겠고 뭔가 이제 그런데 이제 문화 쪽에다가 돈을 좀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 서민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조선계 모내기법의 어떤 그 발달이 이런 것들도 지금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배경으로 본다면 예, 바로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이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을 가져온 거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돈을 좀 벌었다. 그러면 또뭐 하고 싶은지 알아? 예, 자기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 교육을 좀 시켜요. 예, 성공시키고 싶은 거야. 이 부를 계속 유지시키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 어렸을 때그 조기 교육이라고 할수 있는 이 서당 있죠, 서당. 이 서당 교육이 굉장히 또 활성화돼요. 또 우리가 이 교육의 민족 아닙니까? 예, 서당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본다면, 특징을 한번 살펴본다면, 일단 해학과 풍자,
굉장히 해악과 재밌어요. 네, 그리고 풍자한 그 사회를. 특히 어떤 사회일까요, 여러분들? 양반사회예요, 양반사회. 양반사회를 지금 풍자하는 비판적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비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비판적인 어떤 그런 시각,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당시 그 서민문화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제 민이 중심이 되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지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소리. 즐기는 거예요, 이제 판소리. 자, 판소리는요, 이 창과 사설. 네, 노래를 부르고 그 옆에서 이제 얼쑥! 어이, 뭐, 따! 하면서 어이, 노래를 왜 이렇게 하면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머릿속에 있는데 표현을 못하겠어. 예, 네, 어쨌거나 창과 사설.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판소리를 정리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신재효라는 분이 계세요. 네, 신재효 이분이 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판소리 춘향가의 사랑가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리 보고자 여기까지 할게요. 안 돼, 나는 안 돼. 네. 뭐 어제 그런 걸 이렇게 정리하신 분이 바로 신재효 선생님.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 사람들 그 당시에 여러분들 문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라면 사람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이제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여유가 생긴 거야. 와가지고 얼마나 재밌겠어. 그지? 판소리.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내가 요새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좀 갑시다. 한번 탈춤. 탈춤도 뭐 탈이라든지 탈을 쓰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산대놀이.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막 양반들 그냥 막 탈 쓰고 나와가지고 막 양반이 아주 그냥 찌질하게 아주 그냥 막 묘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반이 어떤 사람들이야. 지배층들 아니야, 지배층들. 그 지배층들 조선 전기만 해도 그냥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풍자의 대상이고 조롱의 대상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모습들. 그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 민들이 어떤 정치인들 잘못하면 여러분들 그냥 막 아웃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시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들이 지금 이미 조선 후기에 나타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식민지 시대에 되어서야 우리는 근대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일제가 그 길을 놓아주었다. 그러니까 일본한테 고마워야 돼 라고 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이거 정말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조선 후기에 얼마든지 지금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보이고 있는 그 싹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문학을 한번 볼 텐데, 아우, 특히 이제 이 한글 소설. 아, 열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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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글 소설이 정말 열광이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이제 한번 볼게요. 먼저, 홍길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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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소설. 이제 이건 허균이죠, 허균. 예, 제일 먼저 썼다고 그러지 않고 써서. 그 다음에 춘향전. 춘향전. 장화홍련전, 그죠? 그 다음에 심청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 특히 이게 지금 얼마나 인기 있었냐면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 책이 나왔을 때 이게 베스트셀러야, 베스트셀러. 이런 책이 나오면 한글로 나왔다면 이건 베스트셀러야. 이 책을.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좀 돈이 좀 이거 좀 너무 넉넉하니까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보는 거야. 에? 근데 한글 소설, 한글 좋잖아. 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이 한글 소설들 잘 보면 공통점이 있다? 뭐예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들 중에서 그 양반이 아닌 그 밑에 있는 상민들이 지금 홍길동전도 보면 알겠지만 그 서울 출신이잖아요. 홍길동이. 그 홍길동 서울이 출세하는 모습. 율도국의 어떤 그 왕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춘향전. 이것도 여기 보면 기생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양반. 예. 그 과거에 이제 합격했던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사랑을 나누는 모습들. 심청전. 그 장인 그 저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 딸이 인당수에 탁
빠져가지고 죽었어. 그런데 다시 태어나가지고 예, 어느 나라의 그 왕비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맞이하더라. 이게 뭐예요 지금 다? 이거 요즘 드라마 보면 여러분들 왜 그 신데렐라를 꿈꾸며 하는 막장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포맷이 비슷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여기에 열광하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책이 나오면 이 책을 전문적으로 빨리빨리 배달해주는 사람들이 등장해. 이때부터 우린 배달 민족이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체크라 그래. 체크해. 쾌속. 그냥 책을 쾌속 배달 그냥. 예, 그냥 바로 그냥 이길 배송이야 그냥.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 전기수. 이 전기수는 또 뭐냐면 책 읽어주는 남자야. 그러니까 이런 책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야. 그 춘향 같은 경우에 춘향이가 탁 이제 수저를 내가 그 변사또에게 이제 당신에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허락하지 않겠소 라고 했는데 그때 아명호사가 왔어. 아명호사가 왔더니 너는 나의 수청을 들을 것이냐. 아명호사 탁 부채로 가리고 나의 수청을 들을 것이냐 라고 했더니 그 춘향이 얘기한단 말이야. 나는 나의 사랑을 위해서 당신의 수청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딱 얘기한단 말이야. 그때 아명호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고개를 들라. 라고 했을 때 춘향이가 고개를 든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렇게 전기수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책을 읽고 그렇게 얘기하고 든다. 아유, 목이 마르네. 아. 이렇게 딱 끊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 왜 드라마 볼 때 우리가 이거 보려고 했을 때 딱 나온 게 뭐예요? 60초 광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이게 거기서 이렇게 멈추면 되나? 그거 참. 자. 하고 이제 동전도 던져주고 뭐 막걸리도 주고 이렇게 딱 되면 그 다음에 이제 60초 광고 끝나고 이제 다시 불러들어가는 거야. 고개를 들었더니 아 서방님 하면서 둘이 재회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그 중간중간만에 끊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이때 뭐 그냥 폭발적 인기를 지금 끌고 있더라. 이런 단어들. 아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좋습니다. 한글 소설 이런 것도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가 있냐면 이 굉장히 파격적인 이 사설 시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설 시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까지 그 양반들 중심이었던 그 뭐 시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탁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을 파괴했던 좀 자유로운 형식을 파괴한 자유로운 어떤 그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는 문학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조선후기 어떤 특징이 있죠. 근데 이런 어떤 그 한글과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한문학도 있어요. 한문학. 자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걸 한번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박지원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예, 박지원의 한 예, 실학자잖아요, 여러분들 박지원, 그렇죠? 예, 박지원의 그 한문 소설을 보면 예, 박지원의 뭐 양반전이라든지 양반전, 그다음이 허생전, 그다음에 뭐 호질 뭐 이런 거. 양반전은 여러분 모를 수, 읽을 수 있어요. 당시 그 신문지의 동요, 양반수가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수가 감소한다는 어떤 그 조선 후기의 어떤 사회적 특징을 양반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허생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조선 후기의 어떤 그 상품화폐 경제 발달 속에서 등장했던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죠. 그죠? 호질에서 뭘 볼 수 있어요? 그 양반사의 어떤 위선들을 지금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박지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글을 굉장히 잘 써요. 박지원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빵빵한 집안 출신이거든. 그런데 수능 시험에서 백지 답안지를 내요. 와 대박이죠 여러분들. 백지 답안지 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수능에 백지 답안지를 내면 또 다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는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 과거 시험 잘 봐가지고 관직에 올라가서 가문의 명예를 위해 사는 것 이게 최고였거든. 근데 백지답안지를 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과감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유로운 영혼을 소유하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박지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설들을 이제 쓰는 거예요. 자연 어떤 상상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의 글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 박지원의 이 책이 나오면 사람들이 이거 보느라고 난리야. 재밌어. 이 당시 그 유명한 작가라고 보시면 돼요. 한문 작가. 근데 이 글이 인기가 있으니까 뭐 이외에도 뭐 열하일기도 있고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인기가 있으니까 당시 왕이 누구냐면 정조예요. 정조. 정조가 네 이놈! 어찌하여 이런 글 같지도 않은 글을 쓴단 말이냐. 이런 걸 보면 정조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분명히 이 박지원의 이 글들은 그 시대를 뛰어넘는 좀 파격적인 또 다른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어떤 그런 문장들이란 말이죠. 굉장히 자유롭게 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정조의 입장에 볼 때 이거는 글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글은 오히려 이 어떤 그 글의 어떤 질서를 무너뜨린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정조 때 이제 뭘 했냐면 정조가 이런 글들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문체 반정. 반정이에요, 반정. 뒤집어 엎는 거죠. 이런 문체들을 이렇게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겠다라고 하는 이 문체 반정 사건의 어떤 그 배우가 바로 이 박지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조가 명예해요. 네, 이놈! 이런 것처럼 쓰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쓰도록 하여라! 반성문 써오라고 합니다. 네. 안 써요. 박지원 안 씁니다. 이게 뭐 관직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뭐, 아니면 말고지 뭐. 이분 되게 독특하신 분이에요. 정신적 사유가 굉장히 독특하신 그런 분이고, 이분이 그 굉장히 글, 이 필력이 뛰어나다는 이유가 뭐였냐면, 코 고는 소리 있죠? 이 코 고는 소리를 한 12개로 묘사했어요. 뭐 어떤 소리가 코 고는 소리고, 어떤 소리가 코 고는 소리인데, 야, 코 고는 소리가 이렇게 다양한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현상을 글로 옮기는 재주가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쓴단 말이지. 예. 반성문 안 써요. 뭐, 내 과거도 안 봤는데, 백수도 안 냈는데, 뭐. 이런 어떤 인물이 바로 박지원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박지원이 양반입니다, 양반. 근데 양반 말고요, 중인. 중인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 예, 배웠습니다. 이 중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 좀 많이 번 사람들, 통역권들 많이 버니까 이런 어떤 양반들을 좀 따라하는 어떤 그 시 동아리, 그림 동아리 이런 것들을 시사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한문학이 좀 굉장히 발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회화입니다. 회화. 자, 여러분들 조선 후기 그 실학의 특징이 굉장히 민족적이고 자주적이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이제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 청나라가 바로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어. 그들은 중국 정통성이 아니야. 중국 정통성 누가? 우리가 소중화가 되었어. 뭐 이런 어떤 생각? 요게 어떤 좀 민족적인 또 자주적인 그런 모습들로 연결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림, 우리의 자연과 우리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그 앞쪽에 조선 전기 15세기 그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거기에 있는 자연 우리 자연이에요? 몰라요. 거기에 있는 사람 우리 사람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 그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동경하고 있었던 사대하고 있었던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 중국의 자연과 중국의 사람들을 그려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그 법통을 우리가 받은 거야. 그럼 이제 우리의 자연과 우리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진경산수화라는 건데요. 자, 바로 이 겸재정선 대표적인 인물이 네, 바로 이 겸재정선 이 겸재정선의 뭐 인왕제색도라든지 인왕산을 그린 거예요. 인왕제색도라든지 또는 금강전도라든지 금강산을 그린 거예요. 네, 이런 그림들이 아주 그냥 그대로 어떤 그림들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풍속화의 대가하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단원, 김홍도, 그죠? 단원 김홍도. 그 다음이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혜원 신윤복. 이런 인물들이 그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제 또 대표적인 또 인물이 한번 본다면 강세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강세왕이라는 인물인데 이 강세왕의 그림 중에서 영통동 들어가는 그 입구를 어떤 그 그린 그림인데 여기에 여러분들 그 멀고 가까움 이 어떤 그 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그려놨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서양화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서양화 기법이 또 들어가 있더라 이게 조선 후기는 여러분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림에서도 바로 이런 서양의 어떤 그 영향을 받은 게 이 강세왕 그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또 화가로 본다면 장승업 크, 뭐 거의 뭐 하, 진짜 이 예술가 아티스트로 살았던 크, 술과 여자를 좋아했던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장승업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좀 서민들이 좀 돈 좀 벌다 보니까 자기 집을 좀 꾸미고 싶은 거야. 꾸밀려면 뭐가 필요해? 그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조선 후기 오면 이 민화라는 게 또 유행을 합니다. 특히 민화의 어떤 주인공으로 본다면 까치 설날은 하고 등장하는 까치호랑이. 네.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이제 그려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거기다 이제 물고기도 그려놓고 나비도 그려놓고 다 의미가 있어요. 어떤 뭐 다산과 또 풍요를 기원하는 예,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추사체. 이건 이제 글씨체죠, 여러분들. 누구? 추사 김정희. 네. 이 김정희 어떤 그 그림 중에서 여러분들 새 한도가 있다. 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정희의 네. 새 한도도 복습 겸 한번 앞에서 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회화 좋습니다. 하여튼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자연과 우리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건축입니다. 17세기가 되면 여러분들 당시에 어떤 그 광작경이요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돈을 좀 많이 벌었던 양반이라든지 지주 이런 사람들이 좀 중심이 되어가지고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어줘요. 특히 사찰들을 많이 지어줘요. 뭐냐면 똑같아 고려시대 때 권문세족 또는 뭐 문벌귀족 이런 사람들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죽고 나서도 잘 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불화 뭐 이런 걸 그리면서 또는 절을 또 이렇게 지어주면서 부처님한테 이제 보험 드는 거죠. 뭐 보험 드는 거죠. 죽어서도 나 극락세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똑같아. 조선 후기 와서도 이제 원행이법을 통해서 돈 좀 번 사람들 돈이 좀 많은 거야. 많으니까 이제 죽어서도 그런 그 부를 누리고 싶은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저 뭐냐 그 람보르기니는 현세의 어떤 만족이겠고 예, 죽어서도 이제 또 가려면 또 좋은 일도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봉사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저 이제 종교단체나 이제 이런 데도 이제 기부도 하고 그런 모습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그 사찰 기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지어졌던 그런 건축물들을 본다면 대표적인 게 구례, 화엄사, 각환전. 이런 것, 이 당시에 지어졌던 대표적인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제, 금산사가 있어요. 김제, 금산사, 미륵전이 있습니다. 네. 미륵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 금산사 하면 여러분들 누구를 떠올리셔야 되냐면 바로 견원. 후삼국 시대 견원이 네, 유폐가 되었던 곳이에요. 그 아들에게 유폐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김제 금산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은 나와가지고 태조 왕건을 찾아가죠. 그래서 태조 왕건과 함께 바로 자신이 세웠던 그 후백제를 멸망하러 가게 되는 멸망시키러 가게 됐던 예, 그런 어떤 역사 장소가 바로 이 금산사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 보은의 법주사 팔상전이라고 있어요. 이 보은의 법주사 팔상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냐면 네, 이곳은 그 현존하는 유일의 조선 목탑이에요. 네, 조선시대 지어진 유일한 목탑이다라는 거 하나 또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8세기가 되면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요 양반 지주뿐만 아니라 분홍들 있잖아요. 이항법 통해서 돈 좀 벌었던 그 분홍들이 등장한다고. 그 다음에 상인들 오늘 예, 상품화폐 경제로 지금 왜 사상들 많잖아요. 거상들 많잖아요. 독점도 도매상인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따라가는 거야. 우리도 양반들처럼 우리도 절저 돈 있는데 뭐 절저하고 우리도 이제 보험 드는 거죠. 예,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논산쌍계사. 논산쌍계사라든지 부안의 계암사. 전북 부안의 계암사. 아우 이 계암사는 참 예쁘더라고요 절이. 예, 굉장히 예쁜 그런 절이 있습니다. 예, 이런 절들이 이제 분홍과 상인이 좀 이제 후원을 했던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왕 18세기 건축물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정조가 지었던 그런 건축물이 있죠. 예, 바로 수원화성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수원화성 하면은 뭐 정약용과 연결이 되죠. 이때 이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뭐 거중기가 있겠고, 그죠? 그리고 이때 정조가 수원 가려고 이제 한강을 건너야 되니까 이때 이제 배다리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죠? 아주 대표적인 그런 건물이 수원화성이고, 이게 정조와 연결해서 시험지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와우 이제 전근대 파트가 끝났습니다. 조선 후기는 지금 문화적 특징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지금 보여지고 있구나, 우리 사회를 지금 향하고 있구나, 식민지 근대 어른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그런 시기가 조선 후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는요 바로 근현대사 100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